어제 막을 내린 쾌도 홍길동의 창휘, 장근석 씨가 최근 개인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맘에 시간이 나서, 아니 없는 시간을 모처럼 맘에 만들어서 짧은 여행을 나섰다로 시작되는 이번 글과 사진에서는 장근석이 평소 편안하고 털털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들 가운데에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카메라에 취미가 있는 만큼 카메라를 들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근석도 볼 수 있습니다. 장근석은 생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장근석이 직접 찍은 정겨운 포장마차의 음식 사진이나 화재 이전에 남대문을 담은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글 솜씨만큼이나 사진 솜씨도 뛰어난 것 같은데요. 팬들은 이 정도의 솜씨라면 책을 발간해도 되겠다며 그의 실력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장근석 씨, 여자도 부러울 만큼 정말 CD 사이즈의 작은 얼굴을 가진 분이죠. 드라마 속에서의 모습도 정말 귀공자 같았었는데요. 사진의 글솜씨까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답습니다.